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갑니다. 8월 들어 오늘이 7거래일째입니다. 거침없는 상승세죠. 지금 이제 8월 들어서는 우리 한국이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도 더 낫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자, 뭐 뉴스나 시황에 따르면 미중 간의 갈등 고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가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이 들리는데 이 역대급의 화력과 집중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 계속해서 돌격 악플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한번 미국 관련해서 우리가 또 따질까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켓리드 오셔서는 해주시는 분이시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BPA는 없으시고요. BPA 예, 네. 없습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도 물은 잘 빠지는 데라서. 아, 그 혹시 임차인 아니세요? 아니, 그래도 뭐 좋은 데서 세사시네. 아닙니다. 뭐 자가입니까? 예, 자가인데 뭐 집값은 형편없는 자가입니다. 예. 남자들은 부동산 잘 모르는데 잘 아시네. 예? 남자들은 부동산 잘 모른다 그러던데. 그래서 뭐 시세보다 한 2, 3억씩 뭐 높게 내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도 시세 정도는 알고 사셔야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은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참 이렇게 저도 이거 예. 진짜 BPA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크긴 큽니다. 네. 한번 2부 주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네, 연일 중국 때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떠한지 트럼프 행정명령 뭐 요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사점 진격의 개인 투자자 다음 주도 섹터는 무엇일까. 자, 박사님 지금 이제 뭐 화웨이 얘기는 이제 한참 들었고 네. 틱톡, 위챗 이제 또 이쪽으로 막 때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요 선거 공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선거 공학. 예, 이거는 뭐 다른 저 뭐 여 미중 갈등으로 생각하시면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고요. 일단 8월 15일 날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번 주말이네요. 예, 그렇죠. 1차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회의인데 아마 류호가 이제 올 것 같고요. 네. 문우신 나와서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런 이 중국을 갑자기 막 몰아치잖아요. 네.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저도 이제 쭉 예. 하고 이제 뭐 예, 수소문을 해보고 했더니 트럼프 캠프가 대변신을 했어요. 그래요? 네. 7월 11일자로 누가 거기에 조인을 하냐면 혹시 그 양반 아닙니까? 로저스턴. 아, 이거 뭐 벌써 아시네. 그리고 선대 본부장이 7월 15일자로 바뀝니다. 아, 그 기사도 봤습니다. 빌 스테피언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자, 로저스턴 암흑 예술의 고수죠. 암흑 예술. 예. 아, 뭐 지금 워싱턴 정가에 있는 조금 이런 거 분석할 줄 안다는 사람들 얘기는 다 이거 로저스턴이 지금 뒤에서 꾸미는 거다. 2016년도에 러시아 때릴 때하고 똑같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스테피언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공작 정치 공작가다. 두 사람이 지금 붙어서 지금 트럼프 캠프를 완전히 뒤엎고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만 나왔냐면 재밌어요. 침묵하는 다수가 아직도 강하다. 토론회를 조금 더 몇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론조사보다 본선이 중요하다. 이거 지는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바꾸는 지금 모든 계획과 이것들을 지금 두 사람이 치고 나가 있습니다. 보니까 화웨이 영사관 폐쇄한 거요. 100% 스톤 작품으로 판명이 났어요. 아, 휴스턴에? 네. 휴스턴 그 영사관. 영사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편 투표를 부정선거로 간다. 그 프레임 짜는 거. 네, 네. 스톤. 그러면 스테피언은 뭐하냐? 스테피언은 지금 앉아갖고 스윙 보터주, 경합주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2016년도 선거에 스테피언이 이거에 대한 전략을 짰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어게인 2016.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새로운 강력한 지금 캠프 매니저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파스케일은 지금 뭐 경질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선거 공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우리가 빗나간 화살, 이 관역을 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강력한 톤을 높이는 것은 8월 15일에 고위급 회담에 대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락으로 좀 알고 계셔야. 저는 네. 박사님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같이 토론을 하거나 방송을 하면서 아직도 제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게 파월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고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얘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가 에이 했거든요 저는. 근데 맞잖아요. 근데 짜고 치는 거 맞더라고요. 결국 보니까 트럼프 해달라는 데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요. 다 그래갖고 그때 왜 이렇게 각을 세웠냐면 당시에 얘기가 이겁니다. 이 같이 처음부터 짜고 치면 나중에 가장 급할 때 파월이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당시의 평가였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각을 세워서 갔고. 그러면은 말씀 중에 박사님. 지금 미중 이것도 짜고 칩니까? 예를 들어서 폼페이오 입에서 국무장관 입에서 중국은 독재국가요, 전체주의 국가요.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봉기해서 레짐 체인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로 국무장관, 뭐 FBI 국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입에서 막 연이어 나온다거나 지금 홍콩에 무슨 행정장관 캐리란부터 해서 한 11명 네. 미국 내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때만 중국도 똑같이 너희도 그러면 뭐 마르코 루비오, 뭐 테드 크루즈 비트로 해서 딱 11명 이거 지금 야들도 지금 짜고 치는 겁니까? 아니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수가 있죠. 다음 수가 지금 뭐 틱톡 유채들 뭐 지금 치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다음 번이 누구냐면 알리바와 바이두입니다. 거기를 목을 쬐기 시작하면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크게 이거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명의 전현직 중국 홍콩 관리들 지금 경제 제재를 했어요. 그거 아무런 그 효과 없거든요. 다 돈 뺄 거 다 뺐는데 그러나 그 다음 줄이 더 무서운 거죠. 이들과 거래했던 은행을 제재하겠다. 그러면 중국은행과 HBSC가 지금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흑예술의 이 고수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로저 스톤의 생각은 그러니까 중국을 치는 것만큼 지지층 결집하는 데 효과 있는 것은 없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 관해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똑같이 저기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론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바이든이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주변 국가들과 연대해서 중국을 어떤 틀에서 제재한다는 거고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할게. 1대1로 붙어서 내가 깰게. 이 방법의 차이지 지금 전혀 중국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선거 공학에 아주 대가들이 들어와서 짜른 스케줄대로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확실히 좋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명분은 쌓죠. 네. 뭐 안보 위험이라든가 사실 위챗 같은 거면 안면 인식 정보하고 음성이 들어가야 돼요. 예. 이건 개인 정보 나가는 거거든요. 예. 아주 예민하죠. 그다음에 틱톡 같은 경우는 맞춤형 서비스랍니다. 그러면 친구 전화번호까지 다 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틱톡은 지금 트럼프가 속에 많은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전당대회 하는데 노쇼가 3분의 2가 났잖아요. 그때 노쇼 나게 한 그 메신저가 틱톡입니다. 그것도 뒤끝 있는 분이니까. 뒤끝이 있죠. 뒤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퇴출한다 그러다가 다시 인수하다. 그 사이에도 그쪽에 이제 CEO가 한번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트럼프한테요? 네, 트럼프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죠 마이크로소프트 CEO.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피아 나델라가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 하고 우리가 인수할랍니다. 네, 인수할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틱톡의 본사를 런던으로 옮기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물밑으로.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만 개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럼 9월 15일까지 해봐.
이게 사실은 이 테이블 밑에서 옮겨간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쌓이면서 자기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는 심지어 그 이번에 또 대만에도 갔잖아요.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 네. 엘릭스 에이자가 이제 가서 사실 뭐 보건 위생에 대해서 MOU 쓰고 온 건데요. 네. 대만 여행법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맞습니다.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네. 공무원들이 갈 수 있게 했는데 이거는 딱 이제 턱 밑까지 오른 거죠. 하나의 중국을 깨겠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중국으로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사안 아닌가요? 사안이죠. 근데 여기에 대만의 총통은 또 맞장구를 쳤어요. 차잉원이. 네, 차잉이 12일 날, 8월 12일입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하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12일을 하면 내일 아닙니까? 네. 예. 대만의 이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그런 위치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 지금 뭐 마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뭐 선거 공학적인 머리가 어디서 나오냐? 다 이거 스톤 작품이에요. 스톤 작품이라고 다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피언은 경합주를 어떻게 구워 삶을 것인가? 스테피언이 그 선거 대책 지금 본부장이 본부장. 됐습니다. 예, 본부장이 됐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크리스티라는 뉴저지 전 주지사의 참모였는데 저번 때 선거 때부터 계속 역할을 해왔죠. 그다음에 로저 스톤이 앞장서서 지금 나가고 로저 스톤 지금 다니면서 나의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잘 이 흐름을 잘 아시는 분들은 2016년도에 러시아 핑계로 대고 중국 때리고 여러 가지 문제 하는 것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건 설마, 같은 사람이야. 설마 우리 최 박사님이 로저 스톤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뭐 네. 캠프에 좀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귀동냥을 해서 귀동냥을 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뭐 이제 전화 끊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 내가 그 책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무슨 책이요? 네. 우리 지금 볼튼 책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 우리 메모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게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리 중에 이렇게 미중 네. 갈등을 하는데 욕먹는 만큼 이슈와의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고수들이 선거의 고수들이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크리스티 아까 말씀드린 그 뉴저지 전 주지사가 사실 2016년도에 힐러리 역할을 해서 토론 준비를 했었어요. 열흘에 한 번씩 만나서 지금 뭐 연습을 지금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중간에서 한번 결론을 내도 되네요. 아까 저희 오늘 2부의 주제를 삼았던 미중 갈등 정도의 동학개미들이 진격을 멈출 이유 없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동학개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서학개미가 됐어요. 네,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네. 뭐 우리 동학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뭐 만나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도 이제 조언도 해드리고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보다 네. 더 많이 하시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지금 뭐 10대 그 시청 상위 10대의 그런 구성 이런 것까지 너무 잘 하셔서 깜짝 놀라서 끝나고 나서 아유 동학개미가 아니고 서학개미입니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봤던 기사 중에도 재미있었던 게 금년에 헤지펀드들 시원찮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롱숏 뭐 캐사튼 이 한참에 하던 이 친구들 중에 롱숏 펀드 중에 세 군데 중에서 돈 번 데가 하나 정도밖에 없는 그러니 이게 지금 내가 잘났네 하던 전문가 집단 기관 헤지펀드 이런 애들이 금년에는 별 재미를 못 보는 아니 펀드에서 빼서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이 내가 누구한테 맡기니 내가 직접 하겠다 아니, 내가 뭐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지금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동학개미들이 뭐 진군을 멈출 이유가 없죠. 서학 공부까지 하는 지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 네. 조금 이렇게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트럼프의 이제 지적에 따르면 네. 그쪽이 이제 미국의 주류 언론이고 우리 국내 언론은 보통 그거 다 번역해서 올리기 바쁘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는 다급해졌다. 그래서 뭐 행정명령도 뭐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막 쏟아내고 있다. 말도 아무 말 대잔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지금 보니까 박사님은 트럼프 촉당선이시네요. 아니 근데 그래서 판세 분석을 제가 해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네, 판세 네. 분석을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저 PPT 자료를 하나 이제 보내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갈수록 결함 있는 2인의 경쟁이다. 트럼프도 바이든도 갈수록 결함이 보인다. 결함이 보인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트럼프가 말실,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말실수를 지금 많이 한 게 누적이 됐고 우리한테는 전해지지가 않지만 말실수. 말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네. 민주당이 항상 대선에서 이 그냥 대박을 치고 승리를 할 때 보면요. 어떤 후보들이냐면 케네디, 클린턴, 오바마, 아하. 카터. 아하. 그럼 맥이 나오시죠? 맞아요, 맞아요. 참신하고 진보적이 있는데 78세 후보로 지금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뭐 모든 이제 선거 공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지지율 50%에 바이든, 그럼 뭐 지금 9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바이든이 완전히 대세론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 100일 전에 바이든이 이렇게 올라올지 아무도 몰랐고 앞으로 90일 남은 거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그게 키워드가 돼 있어요. 뭐 굳이 미국 안 가더라도 우리 경험상도 그렇죠. 국내에서도 그놈의 대통령 선거에 대선을 통한 적이 있나요? 어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의원 확보 현황은 트럼프가 204개, 그다음에 바이든이 268개인데 지금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지지율 격차를 감안하면은 지금 사실 바이든이 300개 넘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데 네,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크기 때문에 이 지금 아직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정확하신 분들이 이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네. 그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 에릭 리트먼이라고 아메리카 대학의 교수인데 예. 이분이 1984년도부터 100% 정확도를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9차례 레이건부터 9차례를 했는데 레이건 때부터 예, 13개의 명제를 놓고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데 네. 바이든이 7개, 트럼프가 6개.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바이든이 승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대6으로 이분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9월 23일 날 미국 내에서 굉장히 소수로 트럼프가 된다고 맞히신 분이에요. 네네네. 저보다는 좀 늦었어요. 저는 8월 15일 날 내가 얘기했거든요. 정확히는 인정합니다. 9월 23일 날 얘기했고 그때도 이 명제를 갖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에릭 리트먼이 뭐 100%의 정확도를 가진 1984년도 이후의 자료를 보면 지금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요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난 게 이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이것도 S&P500이 8월 달에 상승세로 끝나면 100% 여당이 된답니다. 이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11월 선거를 앞두고 8월 달에 네. 미국 S&P 500이 오르면은 그럼 S&P 500 지난 뭐 거래일들 쭉 보시면 하루 빼놓고 다 올랐어요. 네, 지금 오히려 나스닥이 좀 삐리하지. 네. S&P 500하고 다우는 좋아요. 그래서 네. 그걸로 보면 또 이 트럼프가 좀 무서운 거. 그래서 누구나 지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아직 바이든이 소위 말하는 공개된 시장에 지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한테도 잘 안 알려주지 않은 게 뭐냐면 바이든이 좀 실수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요. 바이든이 이제 실수한 것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렇지 미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뼈아프게 2020년 대선 출마 파티를 하는데 자기를 대선 후보라고 안 그러고 상원의원 후보라고 시네이터로 예. 언급했구나. 네. 아. 그다음에 슈퍼 화요일 날도 슈퍼 목요일로. 튜즈데이하고 서스데이가 헷갈린다. 근데 이거 또 결정적인 게 공개석상에서 부인과 동생을 순간적으로 헷갈려 했습니다.
또요? 그 다음에 오바마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더듬더듬했고요. 자기가 어디 사는지 거주지역 지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로저스톤이 이제 이거 물고 들어갈 게 뭐냐면 가난한 아이들도 백인 아이들만큼 똑똑하게 교육시켜야 된다가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얘기거든요. 바이든이 저렇게 표현을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요. 박사님 저거는 치매예요. 지금 말씀하신 저거는 딱 보니까 치매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치매 네. 얘기도 나오고 네. 이제 이 암흑 예술의 이 고수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에서 지금 트럼프는 바이든은 계속 집에만 있잖아요. 네. 천재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고. 근데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 누가 더 잘 좋습니까? 그 뭐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지금 덜 좋겠죠. 박사님은 낮에 좋으시나요? 아우 저는 뭐 밤에 해 져야 자는데 해가 그래서 재미난 건요. 네. 지금 46년생이 세 명째 대통령을 하고 있거든요. 46년생. 클린턴, 부시, 트럼프 똑같이 46년생이에요. 미국의 지금 빌 클린턴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다 46년생 동갑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빌 클린턴은 젊을 때 대통령을 했죠. 젊을 때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미국 그 이제 대통령을 보면은 재미난 게 1920년생에서는 대통령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1950년생에도 대통령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분명히 선거가 끝나면 이제 대통령이 확 떨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50년생에서 안 나왔 50년대생에서 안 나왔다. 안 나오고 60년대를 넘어갔죠. 케네디로. 아니다. 오바마가 60년생이 네. 50년생이 끝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면 미국 그 아주 기절을 흐르는 것은 민주당은 참신하고 젊고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후보로 항상 승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 전체 큰 틀은 깰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우리 최양호 박사님의 트럼프 편향적인 트럼프 사랑은 뭐 우리 전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한다는 것이 세상이나 우리나라에나 그게 더 좋은 건가요?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 일단 뭐 바이든에 대해서 처음 한 1년간의 불확실성보다는 알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부분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행정명령 부분 조금만 여쭤볼게요. 네. 자, 이것도 이제 뭐 아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척 슈머 상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통령이 본인이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것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이거 현실화 될 리가 없다.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행정 명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겁니까? 행정 명령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이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효력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또 법은 아닌. 그래서 행정명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적인 그런 뭐 위치를 갖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임기가 끝나면 효력도 끝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바마 때 행정명령으로 내린 거를 다 트럼프가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네, 법제화해서. 네. 그래서 이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제 뭐 명령과인데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임기 내까지. 그러면 뒤에 분명히 이제 차기 대통령이 그것을 또 인준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행정명령 이제 네 가지가 나왔는데 실업수당 연장하는 거, 급여세 문제하고 예. 학자금 상환하는 거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퇴거 명령 그거 못하게 예, 집에서 예, 예. 네 가지를 했는데 그 렌트를 제대로 못 내더라도 그렇죠. 쫓아내지. 세입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 한 퇴거를 못 시키게.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는 행정명령으로 한 가지는 행정조치입니다. 아 보니까 executive order라고 되어 있는 게 행정명령. 그렇죠. 그리고 presidential memorandum 그게 세 개. 그게 행정조치. 예, 조치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요번은 이제 특수 경우가 됐죠. 왜냐하면
연방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연방 예산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아, 배째라 이제 뭐 못 해주겠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분명히 뭐 이것이 지금 안 되면은 민주당 탓이네. 얘는 니네가 안 해준 거 아니냐. 나는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이란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자, 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뭐 딴지 걸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사실 이거 행정명령까지 안 가고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급한 모습은 보였어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가는데 이거 로저스톤의 작품입니다. 100%. 근데 행정명령으로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9월 20일 우리가 11월 3일 날 투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9월 20일 날 무슨 일이냐면요. 우편 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것이 지금 지급이 돼야 되고요. 지금 뭐 속도로 보면 한 2주 정도 이제 이 뭐 실업 수당을 주려고 그러면 2주 정도 걸린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주간 단위로 나오고 주간 단위 나온 게 한 3주에서 4주 정도 이게 돌아야지만 소위 말하는 경제 성적표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급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걸로 갔고 그다음에 완전히 뭐 선거 공약을 하는 애였죠. 10만 달러 미만 급여세는 연금 면제다. 내가 되면. 네, 내가 되면 뭐 어떡할래? 반대하는 민주당 니네 무슨 대안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야, 다른 그런데, 게 아니라. 하, 좋긴 한데 박사님,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러면은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뭐 국민연금이나 저 뭡니까 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급여세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급여 받는 사람이 절반 정도 하고 저 고용주 쪽에서 절반 네. 그런데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제해 보면은 그만큼 세수가 빵꾸 날 건데 그건 우짤라고. 대고 봐야죠 먼저. 대고 봐야. 되는 게 선거에서는 2등은 없으니까 일단 선거하고 사실 이러고. 뭐 로저스톤 제가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그분의 이제 이 뭐 나가는 방향으로 보면 딱 이거는 이제 트럼프를 맨 오브 액션 행동하는 위기 상황에서 행동할 수 있는 정치인 지도자 그걸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뭐 일단은 승부수가 그렇게 이제 던져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근데 혹시라도 그거 뭐 조금 박빙으로 질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약간 불복할 분위기도 살짝 복선을 깔아놨죠. 깔아놨죠. 그것도 다 지금 스톤 하고 다 아니 실제로 스톤이 낸 아이디어예요. 불복하자. 그 우편 투표 이거 잘못됐다 얘기하고 가자.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불복을 하고. 백악관에서 퇴거를 안 하는 방법이 있대요. 백악관에서 방을 안 빼주는 거예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일단 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압승을 하지 않는 한 어쨌거나 시비를 걸고 들어온다. 근데 우편 투표는요 소인이 3일 이후까지 소인이 찍힌 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당일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참 가겠네.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본투표에서는 이기고 우편투표에서 뒤집어졌다. 이건 100% 부정선거 선거 불복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아주 근소한 차로 지면 재검표 얘기 이제 나올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압승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이 또 생생한 또 어떤 미국의 뒷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네. 당분간 시장은 걱정 없네요 그러면 시장 걱정 없습니다 시장 뭐 계속 지금 이렇게 부양책 나와서 약달러로 가면서 유동성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증시 랠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금값 상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달러가 약해서 무슨 뭐 인플레이션 해지 안전자산 뭐 오만 소리 다 하는데 금만 올랐습니까? 다 올랐는데. 네. 아니 근데 놀라운 얘기는 백신이 지금 조금 불안하답니다. 백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이더들은 이것이 불안전하고 잘 안 나올 것에 대비해서 금을 사기 시작한 게 시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금값이고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금아니면 달러 자산인데 달러가 이제 너무나 물가 상승률도 안 되는 지금 수익률이 0.6%니까 거기다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간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이제 뒤늦게 들어서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시작은 금값의 시발점은 백신이 나오는 것에 대한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됐다는 게 미국 뭐 본토의 정확한 얘기고요. 앞으로도 계속 달러가 약해지고 유동성이 돼야지 증시는 랠리를 계속 유지를 할 테니 이 부분은 뭐 트럼프가 책임지고 하겠죠. 네. 박사님한테 이런 질문하는 실린 건 압니다만 요즘같이 막 순환매에다가 싼 거 찾아서 또 이렇게 비싼 거 털고 싼 거 가고 하는데 혹시 이 와중에 다음 이렇게 유망한 섹터 보이십니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BTS가 소속되어 있는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가 8월 7일자로 주권 예비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6개월 내에 상장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YG, 뭐 SM, 그다음에 JIP 다 합해봐야 2조가 안 되는데 여긴 4조 내지 5조가입니다. 지금 시총 이 엔터테인먼트 중에 제일 강화되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거기가 2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나가면 5조입니다. 여러분 따상 아시죠? 따상 한 3일 칠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K-POP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유료화된 비대면 지금 뭐 언택트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BTS가 지금 했던 그 방송에는 75만이 모여요. 알겠습니다. 예, 등등. 그 정도로. 그래서 하반기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 엔터테인먼트고요. 조금 여러분 뭐 하시다가 부스러기도 남으면은 옆으로 해놨다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할 때 꼭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이게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지금 비욘드 라이브 이거를 하는 데는요. 사실 네이버, 그다음에 SM, 그다음에 JIP 이게 다 같이 들어와서 협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가 개척하는 선두에서 가고요. 바이오보다는 하반기에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통해서 그쪽에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여러분 내시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상당한 좌절감과 더불어 도전이 생겼습니다. 다음번에 최 박사님 모시기 전까지 꼭 박사님을 갖다가 급당황시킬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준비하자. 제가요? 뭘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제가 알고는 안 당해요. 뭐 갖고 오시더라도 알고는 안 당하니까. 근데 뭐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모멘텀과 이 충분한 힘들이 아직은 증시에는 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좋은 그렇지만 예. 하여튼 이 뭐 안전성도 네. 굉장히 유념하시면서 해야 되는 변동이 심한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것은 확실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박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습니다. 암흑예술, 정치공학 아주 칙칙한 이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최 박사님은 그거 꼭 이렇게 또 유쾌하게 풀어주시네요.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마켓리더 오늘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피해 없으시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보이스피싱 요즘 극성이랍니다. 조심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